최대한 해보는 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제가 원래 여러분들 스스로가 완전히 다 드라마니 뭐에 다 버리지 말고 최대한 축소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정금 머릿속에 있는 이 사람의 그 연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해. 하지만 이 자기가 책을 써는 걸 보고 캠을 갖고 대화하면서 최대한 군자처럼 맞춰가는 건데 이게 영화 극장에서 관객들이 영화 이렇게 몰입해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응원하는 주인공이 아프면 본인이 막 아픈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탄생이 막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탄생이 나올 때 이게 좋은 영화다, 재밌는 영화다라는 걸로 데미지가 쌓이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끼리는 아마 정해졌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정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이따 정해지면 그때 바로 붙여드릴게요. 직선입니까? 눈, 그 눈이나 이런 사람의 몸의 급소가 많잖아요. 300개가 넘죠. 한 30, 4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제 연습, 제가 이제 하는 게 쌍절곤 액션이 있어서 쌍절곤 연습도 하시고 두 분이 합을 짜고 또 그 합하신 거를 제가 보고 다시 또 미흡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계속 맞춰가는 저희는 코믹 액션, 좀 코믹한 액션으로 그래서 배우분이 캐릭터 자체가 좀 웃긴 동네 양아치형이거든요. 혼자서 원맨쇼하는 느낌으로 이제 두 사람이 있는 건데 한 사람이 거의 일방적으로 되게 재밌는 캐릭터로. 아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게 없습니까? 시장 감독님 오시면은 화각을 좀 열어보는 게 사실 찍어볼게요. 찍어서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성적이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무술종합학교에서 이제 초유의 사태가 성적 정정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는 그런 설정인데 성적 정정을 하려는 신입생과 기존 선배들 그리고 교수와의 싸움을 그린 그런 이야기. 좀 작은 규모의 촬영들은 이렇게 유닛 단위로 촬영을 하고 이제 큰 단위의 촬영은 각자 메인 날짜를 잡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로 찍어주세요. 카메라 감독님 여기가 있길래요. 저는 성적 정정 기간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거기 성민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을 찾아가는데 그 조교하고도 싸우고 학생들하고도 싸우고 맨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 만나러 가서 교수님하고도 싸우고 엄청 맨날 계속 싸웁니다. 여자들 둘이 싸울 땐 어떤 모습으로 합을 맞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마스터 클래스 통해서 이제 좀 시도를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그
그 배우분들이 이제 의상도 준비해 오시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아, 이 장면은 저기 그 강이라는 저희 캐릭터 바람의 아들이라는 그 장면을 연출하는 건데요. 이거는 강의의 그 회상 장면 같은 장면으로 그 훈련 받고 그 움직이는 그런 장면 되겠습니다. 회상 장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금 앞에 거. 네. 흔들리는 거. 이 잽을 이렇게. 잽을 옆으로. 때리려고 그러는데 무섭다 막 이것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표현을 좀만 해보라고. 자세가 액션하는 자세야. 막사만한 애들이 아니야. 막사만한 애들은 있잖아. 그렇게 너처럼 정확한 자세를 취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합의 없는 그냥 막싸움이잖아요. 막싸움인데 남들이 우리는 진지하게 싸우는데 보는 사람들은 웃음을 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컨셉. 내용은 그냥 형사들에게 잡혀온 악당이 자기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하에 경찰서를 탈출하는 추격 액션 씬입니다. 액션! 복도에서 이제 찍고 싶었는데 장소가 막 여러 군데를 한 장소처럼 붙여서 찍더라도 막 달리는 속도감이 느껴지는 안 멈추는 계속 뛰는 액션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 그게 잘 나와야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그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거는 시간이 조금 많지 않아서 조금 더 많은 합을 맞추고 조금 더 많은 연습을 했으면 그 중간에 좀 연기하셨던 단원분들이 좀 다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렇게 이런 경험이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정동 감독님과 또 여러 많은 단원분들 그리고 우승 감독님들과 함께 합을 맞춰서 이렇게 한 씬이라도 찍어봤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네,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닌자들이 나오고 또 무협 검객이 나오다 보니까 좀 와이어 액션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또 워크샵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법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액션 배우들하고 호흡을 맞추고 또 장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장면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고 또 그런 것들도 좀 짧은 기간이지만 잘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액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요. 아까 이제 차고 할 때도 완전 그거잖아. 시사를 해야 돼서 지금 촬영 딱 그 무술팀 지금 합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편집해야 돼요. 결국 이 학생이 싸우는 이유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그 성적 정정을 신청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 신고금 선배가 어딨어? 일단 협업한다는 게 쉽진 않죠. 사람들하고 협업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서로 좀 도와가면서 여기 영화진흥위원회나 아카데미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 정도 지원이면은 정말 한 번쯤 해볼만하다. 충분히 해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액션! 싸우다 보면 금방 툭 끝나고 그냥 다 쓰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짧게 찍더라도 그 포인트,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싸움 결말이 되는지를 봐야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 정말 멋있게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정말로 그냥 속된 말로 너가 다만 했네라고 하느냐는 감독님이 어떤 연출을 하냐에 영화 아카데미 교육은 다름 없습니다. 이걸 배운 걸 현장에서 활용해달라. 자, 빨리 감독들 되시고 좋은 촬영 감독님으로 현장에서 멋진 액션 영화 찍는 그런 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